친구야! 학교 가자! 싸움 준비 1학년 1반! 자, 뮤지컬계 우먼 파워 넌 센세이션의 홍지민 씨, 김현숙 씨, 그리고 오랜만이죠. 개그맨 권진영 씨, 반갑습니다. 아, 뮤지컬 얘기부터 좀 하죠. 다섯 명의 수녀님들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공연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 얘기라서요. 예. 뮤지컬 보러 가려면 라스베가스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종로로 오신대요, 종로로 오신대요. 오시면 돼요. 아, 네. 수녀원에서 다들 잘 드시는 거 같아요. 그렇지, 많이 드신. 네. 식성 좋으신. 식성 좋은 아이맥이나 봐요. 오늘 노래 한 소절 한번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겪네. 예. 소중한 만남, 뜨거운 가슴, 넘치는 축복. 어, 파피 내야 되는데. 아름다운. 드디어 겪네. 깜짝 놀랐어요, 대본 보고. 왜요? 날씬해졌다고 지금 대본에 돼 있는데. 네, 그리고 또 14kg를 뺐다고. 네, 네. 진짜 14kg. 제가 원래 육식주의자거든요. 육식주의자. 그러니까 아예 채소하고 과일 나부랭이들을 먹지를 않았거든요. 나부랭이. 얼마 전에 같이 이제 언니가 야, 너무 연습 끝나고 목이 좀 칼칼하지 않니? 삼겹살 먹으러 갈까? 그래서 목이 칼칼한데 삼겹살 먹고. 깜짝 놀란 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라스베가스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그 춤이 많아요, 안무가. 네. 근데 안무 끝나고 나서 숨을 고르고 뭘 먹거든요. 네.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왜요? 가슴을 몰아치면서. 야, 대단한 대신이네요. 아니, 제가 네. 그래서. 네. 두 분 보니까 대기실에서 녹화 들어가야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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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하고 보고. 아, 진짜. 대식가시들이구나. 김현숙 씨나 홍지민 씨나 그 남자. 어, 추신수 선수. 오늘도. 아, 야, 얼마 전에. 본명. 김숙 씨가 연하남 킬러다. 그냥 킬러 아니에요? 아니 진짜 까불면 혼나야 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까불면 다치는 거죠, 연하남들이. 네, 그런 킬러. 아니, 저는 의외의 모습에서 약간 섹시함을 느껴요, 연하남들이. 그러니까 정말 제가 요리도 잘하고요. 진짜 집 된장도 집 된장만 써요. 아니 그럼 음식점을 차려. 그 엄마야? 연하남들이 가끔 가는 그냥 맛집 아줌마 정도 사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김현숙 씨가 사실은 저하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중학교 동창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저 친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게 중학교 때 수학 학원이었어요. 네, 네. 쉬는 시간에 갑자기 야, 넌 대만으로 해라, 대만아. 대만이 뭐예요? 대가리 만평이라고. 그걸 저 친구가 붙여줬어요. 심하게 싸웠어요, 그래갖고. 야. 아니, 저도 있어요, 저도. 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보통 집으로 초대하잖아, 그때는. 네. 선물을 사들고 딱 갔는데 갑자기 저랑 같이 갔던 친구를 딱 부르더니 야, 쟤는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잖아. 어릴 때부터 나쁜 남자야. 제가 좀 재밌는 막 이러고 이제 그때 친구들 사이 인기도 네. 많고 막 네, 이런 거 그러니까. 하니까 개그맨 시험 같이 보자고. 오~ 오~ 야, 기회는 우리는 기회주시험 맞아 맞아. 맞네. 권지정 씨. 네네. 그 예전에 했던 네. 히트작들 좀만 보여주세요. 아 네. 예전에 오비스남매랑 뭐 대단해 이런 거 했었죠. 근데 광희 씨가 오늘 좀 도와주려고. 찬도 좋아. 야, 광희 씨. 네. 아 대단해요. 하나 네. 둘 셋. 대단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선생님이요, 저 숙제 왔어요. 권진영 숙제 뭐 해왔어? 책 읽어왔습니다. 거기서 뭘 배웠어? 무슨 책 읽었었잖아요. 너무 못 읽어가지고. 무슨 책? 잘할게요. 무슨 책 읽었어? 인어공주를 읽었습니다. 거기서 뭘 배웠어? 생선주지의 왕자님을 넘어! 또 뭐 해야 되나? 하나, 둘, 셋, 대단! 대단해요! 우씨, 나 거시야. 그리고 또 현숙 씨도 출산드라. 아니요, 출산이 있죠. 권진영 씨랑 같이 봉숭아 학당할 때였어요, 그때. 네. 출산드라님, 고민이 있어요. 무엇이냐? 제가 원래 5 사이즈였는데요. 살이 쪄갖고 66 사이즈가 됐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옷은 88부터 시작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잔칫날마다 희생하신 돼지 선생님에 대해 전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대장에 잡채를 넣어서 순대로 희생하시어 배고픈 중딩들을 분식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땠습니까? 고사상에 올려진 그의 콧구멍에 돈을 쑤셔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자리에 집착하는 남자입니다. 김현철 씨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 특별히 그 자리를 저희가 배려했거든요. 마음에 드세요, 자리? 아, 예. 뭐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니까는 일단은 리액션이 이렇게 잘 그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좀 앞자리를 선호합니다. 앞자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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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무슨 저 뮤직비디오에서 연기하셨잖아요. 뮤직비디오 됐죠. 예. 전국 연기 도전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다재다능함이 또 있을까요? 예. 뭐 안 했던 장르가 없습니다. 뭐. 김현철 씨 전극 연기를 보고 있어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전극을 제가 일부러 안 하죠. 하면 막상 오늘 한번 전극 연기를 한번 좀. 아, 진짜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제가 그 내면 연기죠. 내면 연기 잘합니다. 내면 연기. 내면 연기. 야, 그럼 홍지민 씨한테 청혼하는. 홍지민 씨. 아, 진짜 정우야. 홍지민 씨한테 청혼하는. 남편이 있는 분인데. 예. 자, 레디 액션. 지민아, 너. 혼자 사니? 혼자 산다고 치자. 혼자 사노? 응. 일단 놀러 간다. 놀러 와서 뭐 할 건데? 이 드라마 누가 보겠어요? 되게 중요해. 아, 정극하지 마세요. 김현철 씨, 정극하지 마세요. 정극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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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와, 되게 허망하다. 김현철 씨, 수시로 들어갈게요. 예. 수시로 질문 들어가니까. 예, 예. 정극하지 마세요. 자, 뮤지컬 온웨어 팀의 한예원, 서영, 이종문 씨 환영합니다.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네. 까칠하고 약간 깐깐한 그런 PD, 여자 PD. 두 분이 이제 더블 캐스팅이시고. 배슬기 씨도 같이. 네. 아, 세 명이서? 네, 세 명이에요. 남자도 세 명이에요. 더블 캐스팅, 트리플 캐스팅 그게 뭐예요?